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지표는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없는지 또 극적으로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11월 또 12월에도 생산과 투자 지표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갈수록 최악을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고용, 분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네. 경제 지표가 나쁜 쪽으로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네. 드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외환 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가 하는 이제 걱정마저 이제 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전 산업 생산 증가율이 1%를 기록을 해서 2000년 이제 관련 지수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예. 설비 투자는 4.2% 감소를 해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제조업 생산 능력이 1.1% 감소했는데 이는 이제 지수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네. 사례가 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이제 강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은 이제 0.3% 감소를 해서 동반 부진을 이제 하고 있고요. 반도체 생산마저도 이제 2개월 연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력산업 모두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실물 경제 지표가 우리 경제가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접어들어 있고 예. 앞으로도 나빠질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경기 여건 또 앞으로의 경기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선행지수하고 이제 그 동행지수는 이제 관련 경제 지표를 가중평균화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예. 선행지수는 이제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동행지수는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데 주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이제 100을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100 이하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경제가 이제 수축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보면 동행지수가 이제 9개월 연속 100 이하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선행지수도 이제 7개월째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현재 이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가 한꺼번에 동반으로 해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1971년 그 1차 오일쇼크 네. 이후 이제 지금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청와대 참모진은 이런 경고들을 갖고 경제 위기로 몰아가는 음모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여건을 이제 언급할 때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호조세가 아시다시피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커진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지표가 이제 급격히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요. 예. 반도체 생산이 이제 2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했고 수출도 이제 11월에 15.3%, 그다음에 12월에 5.9% 감소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27%나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위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9%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부진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도 이제 경기 진단 보고서에서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제 반도체를 꼽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월까지 이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외 리스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있을지도 상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가 수출 효자 종목에서는 이제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이제 대상으로 전환될 정도로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예. 우리 경제 그 침체 골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수출 활력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기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여건이 좋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대외 리스크도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2.6%가 아니라 2.5%도 이제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마저 생산과 수출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네.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정책 이런 정책 리스크도 자꾸 이제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하면서 지방 이제 SOC 산업을 SOC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반차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제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지금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마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사회 구조가 1990년 초반에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로 빠져들 때하고 이제 너무 흡사하게 흐르고 있어서 참 우려감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투자 협약식이 좀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만에 이제 타결이 됐죠. 네. 광주형 일자리 이제 반값 연봉을 통해서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의선 부회장도 이제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일자리로 언급할 정도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간접 효과까지 포함해서 한 11,000개의 이제 고용이 이제 창출될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더욱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고임금, 저효율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고하는 한편 해외에 있던 이제 그 공장들이 유턴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노조가 이제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고 민노총도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협약 유예 기간이 지켜질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차가 SUV는 이제 국내 선호도도 낮고 이제 해외 경쟁력도 낮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서도 이제 참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짚어볼 것 같은데 기대가 많지만 우려도 많은 게 이 현실입니다. 일자리 사업 과연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당장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한 2, 3년 지켜봐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GM이나 이제 폭스바겐을 벤치마크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운영하는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광주시가 21%, 그다음에 현대차가 19%,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산업은행 그리고 외자 도입을 통해서 이제 추진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네. 보니까 정부는 이제 외부 입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주택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의료 같은 이런 복지 서비스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일자리 사업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이제 투입한다는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경차 판매가 12만 대 정도로 전체 판매에서 한 9.8%밖에 안 되고 경쟁사에 비해서 해외 경쟁력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해외 경쟁사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시점상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노사 문제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광정 일자리를 성공을 지금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와 이 비슷한 사업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과연 좀 확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정부가 2월 말까지 이제 지역 상생 일자리 그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을 하고 지자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한 두 곳 정도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산업 리스크가 상당히 큰 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 이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게 되고 그리고 노사 문제로 문제에 얽혀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발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제 확장 여부는 이제 노동계의 이제 반발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협조를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 후 8시면 국민연금의 최종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진가의 운명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오늘 결정될 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측도 이제 상당히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거로 이제 보는 측에서는 그 수탁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그날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적극 행사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정부 측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경영권 참여 쪽으로 이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경영권 참여를 이제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측에서는 지난번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의 합병 때 사례도 있고 해서 수탁위의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그 수탁위가 반대하는 이유가 10% 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예.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그 10% 룰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이번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떤 대기업의 대주주의 일탈 행위를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